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오늘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성민경 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드 플라워 성민경 플로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우리 여기 아카데미 공간 그리고 우리 집 공간 컨설팅 서울 지경점에 이 화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 보고 너무 참담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주고 온기를 불어주는 각각의 공간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사무실이 그러니까 주고 있는 화분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때 이번 참에 저도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거랑 전문가님을 모셔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 네. 일단 뭐부터 할까요? 일단 이겁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제가 이거를 저번에 저희 이제 팬으로부터 구독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네. 겨울에 포인세티아 그때는 막 빨갛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꽃이 딱 한때더라고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네 맞아요. 이거 포인세티아는 원래 겨울 한철 꽃입니까? 모든 식물은 꽃을 사계절을 다 달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받으신 그대로 그죠? 네네. 네, 그대로 네. 그러면 물도 주시고. 네네. 이거 자체가 지금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 화분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나 네네네. 이 종이박스 한 번 그리고 포장지 한 번이 이 풍기성을 다 막아요. 풍기성을 다 막고 그리고 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대로 키우셔도 괜찮긴 하지만 일단 포장지 같은 거는 제거를 해주시고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놔둬 이거 이쁜 거예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지금 이 잎들이 이것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잎들이 지금 떨어진 잎들이 여기 지금 화분 가득히 얹혀져 있어요. 이게 거름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예쁘고 예쁜 화분에 흙을 옮겨가지고 심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당한 화분을 또 들고 오셨다고? 그럼요. 들고 왔죠. 화분은 크기 선정하는 것도 조금 어렵던데? 맞아요. 이 화분이 크기가 맞아야 돼요. 이 만약에 이 포인세티아가 지금 크기가 이만한데 예를 들어 이런 큰 화분에 심는다. 네. 나는 얘를 많이 키울 거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키워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이 화분에 얘를 몸집이 너무 작잖아요. 남의 옷을 입은 거예요. 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흙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물도 그만큼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과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화분도 선생님 네. 저는 이거 주면은 네.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집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화분도 분갈이는 보통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흙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면 이게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계속 이 흙에만 주잖아요. 그런데 1-2년 정도 보통 이제 주기를 1-2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갈아줘야 돼요. 얘도 그만큼 또 크기 때문에 그 몸에 맞는 화분에 또 다시 옮겨서 새 흙으로 갈아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집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집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바꿔줘야 그렇죠. 된다. 물건 쓰면 닳듯이 그런가 봐요. 네, 네. 나는 같아요. 약간 똑같은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얘네들한테 좀 무심했네요. 네네 너무 무심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모든 화분들을 보여줄 순 없지만 정말 그 자료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자료 화면으로 정말 아카데미 공원 저는 이 너무 정리를 잘 하셔서 모든 정리를 다 잘 하실 줄 알았는데 화분은 빵점인 걸로 네 뭐 네.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 요거를 이 네, 크기와 비슷한 네, 요 크기에 한번 네. 이렇게 넣으면 거의 맞는 크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화분 배수구가 뚫려 있고요. 네. 여기에 흙을 바로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물고 지금 흙이 지금 그, 네. 그, 그래서 네. 이 배수망이 있어요. 네. 배수망을 이거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네. 먼저 여기를 받쳐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한 장 깔아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배수망을 이 배수구로 흙이나 이제 자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다가 네. 배수막을 놓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집에서 플랜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 분갈이용 흙을 적당히 이제 배합이 잘 돼 있는 영양분 가득한 흙을 화훼단지나 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네. 되고 네, 분갈이용 흙을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사서 얘랑 저는 지금 마사토를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이제 마사토는 이제 조그만 이제 돌멩이처럼 자갈로 된 것인데 이 마사토가 하는 역할은 흙이 물을 주면 이렇게 뭉치잖아요. 네. 근데 얘를 좀 적당히 섞어주면은 배수가 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마사토를 밑에다가 살짝 한 1, 2cm 네. 정도 깔아주고 나서 네. 흙을 올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대표님께서 한번 네네. 장갑 끼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장갑까지 끼가니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토하고 네. 이왕 가져오신 거 이거 좀 좋은 거 저희 링크 한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네. 왜냐면 이거 은근히 뭐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거 링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조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마사토를 마사토 지금 구매 담겨 있으니까 네. 삽으로 한 요 정도 선까지 여기 지금 선 있는 데다가 네. 한번 담아보세요. 네. 이거 부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저 그냥 부을게요. 네. 오따!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고 네. 이제 흙을 넣어줄 텐데 저는 흙에도 약간의 마사토를 좀 섞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요거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큰 돌멩이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막 주워 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막 깔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도 섞어줘야 된다. 꼭 굳이 안 섞어도 되는데 섞어주면은 조금 더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 이 통로 흙끼리 안 뭉쳐 있으니까 네. 배수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포인세티아처럼 얇은 잎이나 얇은 가지 말고 뭐 고무나무라든지 네네. 저런 이제 관엽식물 같이 네. 잎이 좀 두꺼워. 네, 그런 애들은 사실 잎이 두껍다는 거는 그만큼 물을 머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얇은 애들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물을 이런 아이들보다 조금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더 길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배수가 좀 더 잘 돼야 되겠죠? 네. 뭐 선인장이라든지 네네네. 예를 들면 스투키, 것들은, 스투키. 네 맞습니다. 스투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마스터를 좀 더 많이 섞어주셔도 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뽑아줄 텐데 이 분갈이를 하실 때 네. 이 흙을 완전 뿌리를 다 깨끗하게 다 털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집을 옮기는 거거든요. 집을 옮길 때 이걸 다 털어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몸알이? 놀래요? 네. 그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꿔버리면 오히려 이게 분갈을 한 다음에 죽어버린다든지 살살 털지 말고 그래서 얘를 살살살살 이 화분을 네. 마사징을 해주면 네. 이 흙이 쉽게 떨어져요 벽면에서 네. 그래서 살살살살 마사징을 해가지고 얘를 살짝 들어줄 거예요. 네. 네. 뽑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네 짜잔 여기서 들리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에 있었던 이런 이제 불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털어줄 거예요. 네. 살짝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싶어요. 또 제가 또 하고 싶이 있어요. 하고 싶이 너무 이렇게 뿌리까지 뿌리채 뽑지 않고 살살 풀어주시고 네. 밑에도 마찬가지로 나 근데 너무 지금 식물 하나에도 네. 이 배려가 필요하네요. 그럼요. 생명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관심이 필요해요. 잠시 여기 내려오세요. 여기 실어지진 않을까요? 다랑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잠시니까 잠시 머물기 위해서 잠시만 있으라.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마사토를 얹어준 화분에다가 흙을 또 한 2cm, 1.5cm 정도만 깔아줄게요. 네. 이번에는 삽으로 하시죠. 네. 네. 이것도 제가 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건 사불하시지. 또 부을까봐 또 걱정하셨구나. 네. 네. 맞나요? 네. 1cm가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화분을 살짝 네. 들어서 가져보실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중앙에 잘 자리를 잡아주세요. 네. 대표님께서 보시고 높낮이도 이렇게 이렇게 삐뚤게 즐기면 또 안 예쁘니까 네. 잘 봐서 똑바로 그리고 막 이 화분도 얼굴이 있어요. 막 이렇게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을 딱 보고 아 요거가 있으면 요거에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 좋게 이걸 딱 심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진짜 그러면 네. 이런 비싼 화분을 살 필요가 없었던 네,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 보시면 앞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면을 맞춰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흙을 담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사토를 섞어둔 이 흙에 네. 잘 잡고 옆에 네. 이렇게 채워 주실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가 살살살살. 네네. 이거 채워 나가는 거. 돌아가면 편하시겠죠? 아, 흘리다. 괜찮습니다. 네. 배려가 있으시네요. 이 식물도 생명이에요. 근데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하루 종일 볼 필요도 없고 매일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나 일주일 전에 물 줬는데 아직도 젖어있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은 물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냐면 나무 젓가락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어떻게 그 물 주는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 이 겉흙은 물을 주고 나면 며칠이 지나면 마르잖아요. 네. 그러면 속까지 말랐는지 몰라요. 그러면 얘를 넣어봐요. 이렇게 넣어봐서 딱 빼면 흙이 묻어있어요. 그러면 아직 속은 젖어있는 거예요. 대박! 근데 넣었다가 뺐는데 깨끗해요. 그러면 속흙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뭐 딱 봤을 때 좀 건조해 보인다 싶고 매일 보다 보면 그거를 본인이 캐치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라도 네. 그 집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크는 게 다 다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습성에 따라서 습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다 똑같을 수가 없지. 그럼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다 똑같이 밥 먹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 것처럼 식물은 건조보다 과습이 더 문제야. 네. 뿌리가 썩거든요. 원래 사람이 덜 먹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게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과한 게 원래 과한 게 안 좋아요. 그죠? 네. 저는 물 줄 때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여기 연필을 뽑은 거는 옆에 지금 아까 흙을 채우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흙이 쏙쏙쏙쏙 들어가실 거예요. 아까 빈 공간에 다 채워진 것 같지만 네. 아. 계속 들어가죠. 식물 키우시는 거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나는 똥손이야. 나는 식물 키우면 무조건 죽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사요. 안 사요. 전문가도 정말 예민해서 네. 키우기 힘들어서 죽일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예쁘다고 일단 사요. 근데 못 키워요. 이 식물 초보분들은 일단 먼저 키우기 쉬운 식물을 네. 저 이제 접근하는 게 좋고 저런 이제 여인초라든지 뭐 그런 관엽식물들은 사실 잘 자라요. 그래서 네. 제가 관엽식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따 네네. 심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접근을 해서 키우면서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돼요. 진짜. 진짜 관심. 그래서 키워보시면 아 얘가 지금 딱 봄에 얘도 보면은 새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를 진짜 근데 선생님 정말 너무 기뻐요. 아, 난 이런 게 얘네들이 뭐라고 지금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가 봄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내에만 있어서 얘는 항상 같은 온도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 얘네들은 봄이 온 걸 알아요. 아, 너무 미치겠다. 와, 지금 막 같이 갑자기 안 설레요? 그니까요. 갑자기 막 설레요. 네. 야, 그래서 또 봄이 되면 설레는데 그럼요, 얘네들 같이 느끼고 있다는 그럼요. 지금 딱 이제 새로 피어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른 가지들은 떼어줄게요. 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떼어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또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기도 그래, 하니까. 조금 작은 애도 요것도 막 좀 발랄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뭐 요런 잎 같은 거 끝이 조금씩 마른 거는 이렇게 살짝씩 잘라주셔도 돼요. 아 그런 거나? 네. 저 여인초처럼 바늘 된 거 저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 네.
저런 저렇게 와요. 네, 저렇게는 좀. 그래서 이게 미관상으로도 마른 게 안 좋고. 자, 진짜 세심하다. 네, 이렇게만 잘라주셔도. 쌤, 요 진액이 왜 나와요? 아, 원래 나와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안 닦아주셔도 되세요. 네. 야. 근데 얘가 지금 너무 좋아하겠다. 지금 이렇게 목욕한 기분이겠다. 목욕한 기분. 지금 지금 담배 쌤이 지금 또 우리 찍고 있거든. 저 지금 담배 쌤. 근데 화분 식물 하나. 근데 사실 오늘 화분 옮기는 거 하나 나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서. 마이웨이. 저 제 할 일을 일단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그냥 봄철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님 이제 뭘 전해드릴까 그냥 화분을 쉽게 분갈이를 하는 방법 뭐 솔직히 그거를 컨텐츠를 원하는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 라고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감사. 계속 아까 진짜 네. 아 많이 네 많이 이렇게 지금 담겨 있는 거와 아니에요 별로 그렇잖아. 네네 이렇게 좀 한번 치게요. 흙을 골고루 이제 네 이렇게 담겨 있는 거와 네. 너무 일단 보기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르죠. 네. 미안했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위에다가 뭐 저런 마사토를 또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냥 올려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바람이 잘 통하게 그냥 이대로 두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 의견이기. 네네네. 취향대로 하시면 되세요. 뭐 마사토를 한번 깔아주셔도 되시고. 네. 네. 와. 그래서 이미 지금 봄이라서 이 아이들이 새순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바꿔줬으니까 물도 너무 많이 주지 않게 아까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네. 지금은 안 주셔도 돼요. 지금은 아까 이 옮겨 심기 전에 이미 흙이 좀 있었겠네요. 계속 젖어 있는 상태고 해서 네. 이번 주는 일단 이대로 두시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빛 식물한테 필요한 거는 흙, 빛, 네. 물, 바람이에요. 자 일단 우리 오늘 네. 포인센티아는 이렇게 끝내보고 또 선생님이 오늘 제가 저희 네. 브리드가 이제 숨을 쉬다, 뭐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는 호흡이 숨 쉬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숨을 쉴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식물은 반대예요. 멋있죠? 어떻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뱉어냅니다. 대박.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나쁜 거를 그쵸. 먹어주고? 네. 그래서 공기 정화, 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이 뭐예요? 라고 다들 물어보지만 모든 식물들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 가도 눈물난다. 눈물난다 지금. 미안하다. 그래서 분갈이하러 와가지고 내 마음가리라고 뭐가 대체 아 예 진짜 아니 나 이런 감동 많은데 이거 이런 쳐야 돼요? 좀 쳐야 돼요. 쳐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업무 가다?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도 아 봄인데 뭘 좀 준비하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네. 촬영을 하면서 힐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이런 종종 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우리 네. 저도 우리 구독자님도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이 자꾸 신문처럼 카메라를 보셔야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눈을 마주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힐링이 할 때,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식물이 주는 좋은 이야기를 꼭 좀 대신해 네. 그 강용욱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들이랑 꽃이랑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꽃 달고 하는 건 아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힐링을 받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독자님도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 플로리스트 성미경 선생님을 다음에 또 모시고 이런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혹시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유튜브 안 봤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 저는 중간중간 보고.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세요. 아, 네네네. 그건 우리 유튜브에 나오셨으니까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해맑게 네. 한 톤을 좀 높이셔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하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들어가세요. 잘하시네요. 네.